여러분 안녕. 일본 여행 갔다 왔고 쇼핑하러 갔다 왔습니다. 원래 쇼핑하러 간 게 아니었는데 사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일본 쇼핑 가면 이거 사. 오늘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요즘엔 엔저. 그렇다면 쇼핑. 나는 쇼핑 천재 소우살. 출발. 일본 특산품 셀린. 일본 가면은 셀린드가 가격이 너무 좋다고 해서 가방부터 보게 되잖아요. 가방이 20에서 30 정도 싸더라고요. 모자를 봤는데 모자도 20만 원 정도가 싼 거예요. 모자다. 짜잔. 베이스볼 캡을 샀습니다. 요거를 만두소이, 안소이 씨가 쓰고 나한테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매니아더라고요. 이 트리옹페 이 로고의 라인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셀린드에 가면은 셀린드라고 정직하게 적혀있는 로고가 있고 이 트리옹페 심볼이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모자 모양이 달라요. 이 트리옹페는 여기가 길어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이 좀 없으신 분들이 쓰시면 좋아서 깊은 모자 스타일이고 셀린느 정직하게 되어 있는 로고 문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작하게 돼요. 이게 맞나? 내가 뭐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얕은 모자라서 정수리가 좀 있으신 분들이 쓰는 게 좋더라고요. 모양이 다르니까 이거는 꼭 써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진짜. 그리고 셀린느 제가 스몰을 찾아서 엄청 헤맸는데 없어. 스몰이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맞더라고. 길이 조절이 있나요? 네, 길이 조절이 있어요. 길이 조절 되는데도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별다른 걸 안 했는데 여행 마지막 날 얘만 그냥 쓰고 룩의 완성도가 좀 올라가는 건 있더라. 전 오사카에 있었어서 오사카 한큐 백화점 우메다 본점이 가장 셀린느 재고가 많았고 한국 백화점가가 79만 원인데 백화점에 가면 5% 쿠폰을 주잖아요. 거기다가 택스 리펀 8% 되잖아요. 51만 7천 원. 엄청 싸게 주고 상... 이게 말이 참 그런데 안 샀으면은 지출이 0원인데 사서 내가 50만 이게 과연 잘 산 게 맞고 내가 돈을 아낀 게 맞느냐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 그러나 너무 예뻤다고 한다. 어디든 다 너무 잘 어울리고 뽀모란 그런 룩에도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이거는 정말 뽕 뽑을 겁니다. 일본 가면 일본만의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Y2K 감성 모르면 나가라. 너네 아니? 민들레 용토, 캣모아. 알잖아 너네 왜 그래. 아니 요즘 애들은 박재범이 2PM이었던 것도 모른대. 래퍼나 원소주 사장님. 내가 진짜 한때 왔는데 이 히스테리 글래머라는 브랜드가 진짜 Y2K 세기말 감성. 얼마 전에 제니가 도쿄 여행을 갔는데 이 히스테리 글래머 점퍼를 박시하게 입고 발레코어 룩을 밑에 딱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또 떠오르기 시작했고 뉴진스 혜인이 이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뉴진스 스타일 옷이 진짜 많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보라 색깔 벽에다가 블랙에 막 휘황찬란한 거울에다가 막 악세사리는 펑키하고 그래픽이 막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 중에서 딱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요겁니다. 귀엽죠? 귀여워. 곰돌이가 이렇게 있는데 딱 보자마자 진짜 글래머스럽다 라는 느낌? 얘를 딱 또 대봤지. 얘는 내 거다. 히스테리 글래머 이 브랜드가 80년대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80년대부터 계속 이 스타일이었대요. 한우물만 판 거죠. Y2K로. 근데 가격이 좀 나가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티셔츠에 이 품질이 괜찮아요. 좀 도톰한 느낌? 그래서 막 흘릉흘릉 내지 않는다는 거. 가격이 현지가 14만 원. 일본에서요? 근데 택스 리펀 받아서 11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직구를 해야 돼서 매장이 없으니까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 김에 MG 제니 뉴진스 하고 온 거죠. 아니 진짜 내 친구가 완전 MG병에 걸렸어요. 이거 MG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나 이거 무조건 가야 되는데 이 매장에서 날 끌고 갔어요. 난 이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막 이랬어. 근데 봐서 나도 좋은 거예요. MG들은 이런 거 안 입는 거 아니죠. 너덜너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카시마의 백화점 쇼핑백이에요. 셀린에서 가방을 안 사고 도대체 가방을 뭘 샀냐. 우리나라에서 공효진 가방으로 유명한 보렌 체인입니다. 한국에 이제 슬슬 뭐 보이기 시작해요. 파워스토어도 많이 열긴 하는데 가면은 고르지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뭐 수십 가지가 되는 거여서 막 첫날에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못 고르고 왔다가 다음날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L사이즈 가장 큰 사이즈가 인기가 많고요. 폴리에스테르 소재라서 대부분 에코백 하면은 캔버스? 비가 오거나 뭐가 묻었거나 그러면 처치 곤란. 얘는 그냥 쓱싹 닦아내면 되고 진짜 튼튼해요. 저는 가방 엄청 무겁게 많이 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에코백이 끈 부분이 약하잖아요.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끈이 완전 밧줄로 되어 있어요. 정말 튼튼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밧줄 이걸 또 달아야 이쁘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고 얘를 이렇게 걸쳐놓게. 이게 좀 멋인 거죠. 핸들하고 스트랩하고 컬러를 맞추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어깨에 멜 수가 있는 걸로. 가격이 조금
나가서 에코백인데 뭐가 그렇게 비싸 했더니 자수의 디테일이 보통이 아닌 거죠.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세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면 스트랩만 29,000원, 가방 L 사이즈가 79,000원, 두 개 같이 하면 108,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현지 구입가로 두 개 다 해서 87,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메인 가방으로도 쓰기가 좋아요. 여행 갈 때도 괜찮고 그냥 평소에 캐주얼 복장에도 의외로 찰떡같이 잘 맞아가지고 잘 샀다. 일본 쇼핑의 또 다른 특산품 꼼데갈송. 정말 줄이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왜 난 거기 있는 걸까? 그냥 가서 있으면 사는 거야. 그냥 있다 사야지 라고 보시면 돼요. 매장에 가도 새 상품이 없고 진열된 게 다인 경우가 있고 사이즈도 정말 나 이거 살 때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알아? 어쨌든 티셔츠를 두 개를 겟했는데 나 이거 살까? 친구한테 괜찮지? 골드 괜찮지? 이거 근데 사이즈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골드라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안 사실 거예요. 나 누가? 옆에서? 아니요 저 살 거라 가지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사야 되겠는 거예요. 원래 사고 싶었던 게 지수가 입었던 그레이 가디건의 골드 와펜이었어요. 가디건은 씨가 말라서 아예 없고 이 화이트 골드 와펜 깔끔하죠? 하트가 유니크하면서도 데일리 룩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깔별로도 쟁였죠. 똑같은 건데 컬러만 다른 걸로. 그 꼰대 특 아시죠?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장점은 뭐냐면 머리가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잘 안 들어가니까 목이 유지가 잘 된다. 질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의 SSF 몰에서 11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산 가격이 현지가로 6만 6천 원 샀으니까 잘 샀죠. 제가 원래는 스투시 티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7, 8년 전에 꼰대 셔츠랑 티를 샀는데 그걸 아직도 잘 입어요. 정말 후질근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꼰대를 갔습니다. 얘는 있으면 갖고 와라. 잔치로구나! 잔치로구나! 백화점에 갔는데 사람이 뭔데? 룰루레몬인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셀린보다 더 많았어요. 룰루레몬이 그 정도 인기라고? 우리나라에서 뭐 인기는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 갔더니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아시죠? 디파인 자켓. 두 개 샀잖아요 그때. 아니 그 이후로 하나 더 사서 세 개 샀거든. 오마이갓. 화이트, 블랙, 카키까지 세 개를 샀단 말이에요 깔별로. 근데 메쉬가 있는 거야. 예쁘다. 네,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시원하게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거. 잠자리 날개 같죠? 그리고 약간 냉감 같은 느낌? 안에가 살짝쿵 비치는. 근데 속옷 누드 컬러 입으면 전혀 비치지 않거든요? 와 입자마자 이거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입어보고 바로 겟. 가격이 국내가가 184,000원이에요. 근데 146,000원이었으니까 38,000원이나 더 싼 거예요. 사요 안 사요? 그리고 한 가지 진짜 놀라웠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 룰루레몬은 이 백을 500원 주고 팔잖아요. 그냥 주시더라고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내 친구 옆에서 내가 이거 하나 샀는데 하나도 가능할까요? 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주시길래 아 여긴 정말 좋다. 그리고 룰루레몬이 진짜 좋았던 게 다른 데는 택스 리폼을 받으려면은 저 위에 꼭대기층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장 안에서 모든 것들 다 해준다. 룰루레몬 가야 되겠어. 아니 룰루레몬 꼭 들려보세요. 국내보다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꼭 얻어오세요. 원래 여행 가면 기념품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교토에 갔다가 청수사 가는 길에 되게 특이한 매장이 있는 거예요. 게이샤 얼굴이 나오죠. 1920년대부터 게이샤들이 썼던 브랜드래요. 또 갑자기 혹 하면서 또 들어갔어. 근데 여기 브랜드가 보니까 게이샤 얼굴 이렇게 그려진 기름종이가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품으로 많이 사갖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종이는 좀 그렇고 쭉 이렇게 보다가 립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여행 갔다 오면은 기념품으로 립밤 많이 사오잖아요. 이름이 유지 립밤이래요. 진짜 향 맞는 순간 얘는 진짜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유자 맛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생 유자를 갈아 넣은 향이에요. 그냥 립밤을 안 쓰고 향만 맡고 싶어. 너무 좋아. 누굴 줄지 모르겠지만 세 개를 샀어. 진짜 그냥 충동소비다. 충동소비. 이거 우리 피디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품도 보습력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립밤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그 경도가 괜찮습니다. 제가 세 개 샀잖아요. 34,000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12,000원은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은 5, 6,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립밤인데 게이샤 립밤에서 비싼가 봐. 저 유지아 립밤은 교토 명물이긴 합니다만 각 면세점에 다 있대요. 그래서 보면 저거 소사리 말한 저거 향 맡아야 되겠다. 추천. 소사리 명색의 뷰티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백화점에 갔더니 살 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돈키호테라든지 드롭스토어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백화점에 가면 일본 브랜드 중에 괜찮은 제품이 있는데 일본 뷰티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입사라고 하는 브랜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입사의 스킨 같은 제품이에요. 패키지가 독특하죠? 면세점에서도 많이들 사시는데 에센스 로션? 근데 스킨이에요. 약간 점성이 있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상이라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엔 없어요. 요게 유명템이라서 이걸 사러 갔는데 현지인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인기라고 합니다. 입사의 미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내 피부 컨디션, 산소 활성도, 피지 분비량에 맞게 선택을 다 해주거든요. 직접 매장에 가서 피부 측정을 해봤거든요. 점수 다 매겨주고 친절하게 피부 상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피부 타입에 맞게끔 8가지 미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추천받은 제품이 미2 2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써봤는데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본을 좀 탄탄히 해주는 느낌이라서 이거 우리나라에 들여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세정가로 이 미 시리즈가 92,000원대예요 근데 현재 구입가가 79,000원. 스킨 같은 경우는 57,000원. 이거는 아예 면세점에서도 지금 구할 수 없는 신상이라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선물하시기도 괜찮은 게 되게 예쁜 보자기, 일본식한 색감의 보자기가 있더라고요. 그 보자기에다가 포장을 해 가시는데 저거는 우리 엄마 선물해 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드네. 그러나 내가 쓴다. 백화점에 가서 스쿠 매장을 보고 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충동 구매를 해갖고 왔는데 너무 예쁘게 잘 샀다고 한다.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스쿠 매장이 강남 신세계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면세밖에 없거든요. 거의 볼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뭘 샀냐면 이렇게 사갖고 왔습니다. 스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제가 정말 좋다고 극찬했던 더크림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뭔 건데 베스트셀러가 또 이거죠. 섀도우. 오늘 썼답니다. 말하고 나니까 알 것 같아. 오늘 올스쿠. 색감은 그대로 보이죠? 네, 그거 언더에 바른 거 티나요? 데일리부터 포인트까지 모두 다 있어서 얘도 얘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섀도우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치크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매장 직원분이. 이것도 오늘 울먹울먹으로 한번 발라봤습니다. 파데만큼 다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먹을 완성하시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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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 있어요. 와, 제형이 너무 좋아요. 녹죠? 정말 촉촉하고 영롱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발랐습니다. 이것도 오늘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제형이 너무 좋아요. 와, 어머, 광택 뭐야? 광택 장난 아니죠. 너무 예쁜 광택. 발라볼게요. 정말 촉촉하고 탕후루 립에서 입술 보호하는 느낌까지. 이거 따로 립밤 안 발라줘도 될 정도? 시그니처 컬러 아이즈가 우리나라 백화점가로 90,000원이에요 근데 일본 백화점가로 67,000원. 크림터치 블러쉬 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60,000원. 근데 제가 산 건 48,000원이고 모이스처 글레이즈 립스틱 시중 백화점가가 64,000원인데 일본 백화점에서 제가 산 건 51,000원입니다 스쿠는 더 유명해지면 참 좋을 것 같은 브랜드. 제품력이 참 좋아요. 시로는 뭐 너무 유명템이니까. 우리나라의 템버린즈, 논픽셔 같은 브랜드. MZ병 걸린 내 친구가 좋아하는 MZ들의 향수라고. 그래서 시로 향수를 딱 갔는데 향이 좋더라고요. 템버린즈보다 저는 논픽션에 더 가까운 느낌? 근데 저는 향수를 샀냐? 땡! 디퓨저를 샀습니다. 물론 향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풍성하거나 막 끌리거나 이런 향은 없었다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디퓨저로 쓸만한 향으로는 훌륭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산 건 시로의 시그니처 향수라고 하는 싸봉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싸봉, 화이트 릴리, 화이트 티, 얼그레이까지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싸봉이 비누향도 나면서 로즈향도 나는데 이렇게 상쾌하면서 상큼한 향도 있거든요. 되게 정갈하고 깨끗한 코튼 비누향?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누가 맡아도 호불없이 맡을 수 있는 향이라서 제가 파우더룸에 꽂아놓으려고 이걸 샀습니다. 현지 구입가로 37,000원에 구매했어요. 가격대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제품이죠. 근데 여기 매장에 갔더니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본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인기 있는 향수다라고 느껴졌고 그 매장이 정갈하고 깨끗한 게 보기 참 편하게 되어 있고 역시 향은 이렇게 경험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 매장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샀다 선생님. 다 내 거야. 케이스티 파일을 가서 충동 구매를 해버렸어요. 너무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소리 지를 준비됐나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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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짠! 아 너무 귀여워. 어머. 왜? 소설. 그래. 이 커스터마이징이 돼가지고. 귀엽다. 도톤보리 가는 길에 매장에 있길래 들어가 봤죠? 또 도라에몽을 봤죠? 눈이 마주쳤잖아요. 짜잔. 또 미러가
이렇게 있어서 거울 대신해서 쓸 수 있고 소살, 소라살롱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문을 했어요. 근데 옆에 또 이게 있네. 스트랩을 보고 너무 예뻐서 찾아봤더니 국내에서는 아예 이게 품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냉큼 사갖고 왔죠. 어머,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어머 너무 귀엽다. 사실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산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94,000원, 근데 현지가로 71,000원에 샀습니다. 비싸다. 케이스가 94,000원이라니. 스트랩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놀라지 마요. 케이스보다 더 비싸다는 게 진짜 설마 10만원 넘진 않겠죠? 76,000원. 재밌다. 여행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오라게. 이게 왜 안 나오나. 일본 가면 꼭 사와야 되는 술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건 무조건 꼭 사와 그러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다사이 이삼이라는 술입니다. 유명하죠? 그리고 쿠보타 만주라는 술입니다. 일본 최고급 사케라고 불리는 제품들인데 정말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오사카 간사이공항 면세점에서는 이제는 취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중에 있는 백화점에서 사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몇 번 허탕을 치다가 백화점 다른 데 갔는데 신받다 있길래 그냥 바로 겟. 근데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나를 보자마자 다 싸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다 이것만 쓰러 가는 거죠. 이게 왜 인기가 있나. 다사이 2, 3이라는 게 정미율을 뜻하는 건데요. 23%만 남겨놓고 77%는 다 깎아서 23%로만 술을 빚은 거예요. 정말 최고급이라고 할 수 있고 다사이 2, 3은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한대요. 상큼하고 라이트하면서 호불호 없고 와인의 깊은 맛도 나면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이라서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은 이 쿠보다 만주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얘는 조금 더 알코올릭 향이 난대요. 그리고 더 깔끔하고 담백한 맛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겟하면서 얼마나 뿌듯했게요. 다사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중가가 15만원이고 술집 가서 먹으면 30만원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산 가격이 58,000원. 정말 싸게 주고 샀죠. 그리고 쿠보타 만주 같은 경우도 39,000원. 그것도 그만큼 비싼 술이에요? 네, 거의 비슷한 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빠 선물로는 뭐 사실 이만한 게 없고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남성분들 선물로도 너무 좋죠. 다사이 이상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선물로 사도 좀 센스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비행기 값에 뽑은 건 맞거든요? 근데 안 샀으면 빵원이잖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다사이를 양손에 쥐면서 자죠. 저희 일본 쇼핑 리스트는 계속됩니다. 아, 뭐 있어요? 돈키호테! 오! 돈키호테를 또 털어 왔어요. 돈키호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좆대꾸알 알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 안녕!